안녕하세요, 웨이에이입니다. 오늘은 엘사 인형을 리페인팅 해볼 거예요. 먼저 엘사를 꺼내줄게요. 뒤에 야무지게 꼬인 철사를 풀어줍니다. 근데 철사가 잘 안 움직여서 손이 아파가지고 가위로 잡고 돌려줬어요. 맨 위에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잘 풀려서 손으로 돌려줬어요. 엘사를 꺼냈으니 옷을 갈아입혀줄게요. 수면 양말을 머리에도 야무지게 씌워줍니다. 모자를 씌워주면서 이마에 뭔가 묻은 걸 발견했어요. 얼굴을 지울 때 지지도 같이 지워지겠거냐고 모자도 마저 씌워줍니다. 화장솜과 약국에서 파는 아세톤을 준비해줍니다. 솜을 아세톤으로 적셔 엘사의 얼굴을 지워줄 거예요. 얼굴이 깨끗하게 지워져 있어야 눈을 뚫어줄 때 헷갈리지 않고 자르기가 좋아서 눈을 뚫어줄 거라도 얼굴을 전체적으로 지워주는 편이에요. 잘 안 지워지는 틈새는 이쑤시개를 이용해서 지워줍니다. 착색된 눈썹이 잘 안 지워져서 눈썹이 연하게 남아있지만 크게 티가 나진 않으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엘사 눈을 뚫고 싶은 모양으로 가이드라인을 그려줬어요. 기존의 엘사 눈은 옆으로 길어서 옆 길이만 조금 짧게 해서 잘라줄 거예요. 가이드라인을 다 그려줬으니 이번에 새로 산 아트카를 이용해서 엘사의 눈을 뚫어줄게요. 눈을 대충 뚫어주었으니 이제 깔끔하게 다듬어 줄게요. 날이 잘 드는 만큼 깔끔하게 금방 다듬어져서 좋았어요. 개안이 끝났으면 안구를 넣을 수 있도록 뒤통수를 열어줄 거예요. 머리를 뚫기 위해 머리카락을 풀어주고 정리를 해줍니다. 머리를 자르면서 머리카락이 같이 잘리지 않도록 머리끈으로 묶어줬어요. 머리를 깔끔하게 자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그려줬습니다. 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칼로 잘라줄게요. 칼날이 잘 빠지네요. 기존에 쓰던 조각칼은 오래되어 날이 무뎌져서 힘으로 꾸역꾸역 자르다가 미끄러지면서 손을 다쳤어가지고 이번에 아트칼을 새로 사봤는데 칼날이 잘 들어서 정말 잘 잘려요. 잘 잘리는 만큼 실수하면 정말 크게 다칠 것 같아서 굉장히 조심하면서 잘랐어요. 여러분도 칼을 이용할 땐 다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다 자르고 나서 아까 눈에 가이드라인으로 그려줬던 연필 자국을 지워줬어요.
이제 무광 스프레이를 뿌려주기 위해 모자를 다시 씌워줄게요. 한 번에 너무 과하게 많이 뿌리면 스프레이가 방울끼면서 뭉치기 때문에 차라리 얇게 두세 번 정도 뿌려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스프레이가 말랐으니 엘사의 얼굴을 그려줄게요. 제일 먼저 눈가에 음영을 잡아줬어요. 음영을 대충 잡아두고 색연필로 아이라인을 그려줬습니다. 근데 색연필로는 틈새를 메우기 힘들기도 하고 무엇보다 별로여가지고 아이라인만 지우기로 지우고 검은색 포스터 물감으로 아이라인을 다시 그려줬습니다. 이제 파스텔로 눈썹 위치를 잡아볼 건데 자막이 좀 가리니까 잠시만 올릴게요. 파스텔을 쓸 때는 붓에 그냥 묻히는 것보다 파스텔을 갈아서 쓰는 게 발색이 훨씬 잘 돼서 저는 갈아서 쓰는 편이에요. 입술에 색감 대충 얹어보고 볼따구에 블러셔를 칠해줬어요. 같은 색으로 눈 꽃부분에도 조금씩 칠해줬습니다. 그리고 코에도 붉은색을 얹어줬는데 너무 진하다 싶으면 손으로 문질러가면서 칠해줬어요. 이제 색연필로 언더래쉬를 그려줄게요. 블러셔를 칠해줬던 색으로 귀 끝에도 칠해줬어요. 제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귀에 붉은색을 칠해주면 더 귀여워져요. 갈색 색연필로 엘사의 눈썹 결을 그려주고 쌍꺼풀 라인도 그려줬어요. 한쪽 쌍꺼풀이 너무 진해져서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그려줬어요. 한쪽만. 쌍꺼풀을 지우면서 같이 지워진 음영을 다시 칠해줍니다. 중간에 무광 스프레이도 한 번 더 뿌려줬어요. 스프레이가 마른 후 입술 색감을 조금 더 진하게 해주고 아까 쌍꺼풀을 그려준 색상보다 더 진한 색으로 쌍꺼풀을 한 번 더 그려줬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그려준 후 눈썹의 결을 좀 더 살려줬어요. 좀 전에 그려준 쌍꺼풀 라인에 갈색 파스텔로 쌍꺼풀 음영을 살짝만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주근깨를 소심하게 총총총 찍어줬어요. 자두색 색연필로 입술 주름을 표현해줬어요.
진한색 색연필로 입꼬리와 입술선을 그려줬습니다. 목공풀을 이용해서 속눈썹을 붙여줬어요. 놀모아에서 만원에 구매한 사이즈 28mm짜리 안구를 스컬피로 고정시켜줬습니다. 쥐퍼먹은 듯한 앞머리를 조금이라도 수습해보려고 가위로 앞머리 길이가 일정해지도록 정리해봤어요. 건들기 전이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거기서 거기인 것 같기도 하고 속눈썹이 조금만 짧아지면 더 이쁠 것 같다는 댓글을 봐서 이번에는 속눈썹도 다듬어봤어요. 마지막 발악으로 엘사 앞머리를 직기핀으로 말아주고 윗머리에는 헤어롤을 넣어둔 채로 몇 시간 방치해두어 앞머리와 윗머리에 볼륨감을 줘봤어요.